오늘은 저희 어머님을 수술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제 효도를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서 어머니를 안면검사 수술을 해주자 해서 수술을 한번 권유를 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시고 겁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큰 수술 아니냐, 좀 무섭다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큰 수술 아니고 또 아들이지 않냐, 아들을 믿지 않냐. 그래서 아들이 책임지고 최상의 결과로 안전하게 수술을 하겠다 말씀을 드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눈썹과 거상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때는 크게 뭐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일단은 수술 들어가기 전 기도 한번 할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결과 나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스텝 1. Preoperative informed consent for the surgery. Step 2. 3D face precision analysis. Step 3. Last record of the face before surgery. 얼굴을 보면 저도 속상하거든요. 어느덧 다 처진 얼굴에 막 주름에 이러니까 엄마 얼굴을 이렇게 하루 들여다보더니 자기가 한번 젊게 해주겠다고 해서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아들이 하니까 믿어지고요. 편안해요. 항상 성실했고 진실됐고 누구한테나 마음이 똑같거든요. 원장님께서 네. 저희 엄마가 우리 아들 의사 시킨 게 제일 후회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대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좋아했죠. 아주 그때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합격하고 요즘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또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인턴하고 레지던트 거치면서 불쌍하다,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 점점 더 얼굴이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으셨어요? 눈이 이렇게 처졌어요. 이 눈이 처지고 밑에 주름이 엄청 나는 것 같고 여기 처진 거. 이 부분을 우리 아들이 해준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희 어머니가 쌍꺼풀이 있으시기 때문에 눈꺼풀 처짐만 해결하는 그 눈썹과 거상 수술을 할 거고요. 눈 밑에는 여기 있는 지방이 불룩하면서 그다음에 주름들이 많은 우리 눈 밑고라니 심하게 보이는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원검 수술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 팔자주름과 입가 여기 마르면 라인과 심줄꽃처럼 내려오는 처진 조직들을 땡겨주는 중안면, 하안면, 목 전체를 거상하는 안면 거상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 아들 믿고 편하게 푹 주무시고 아주 이제 수술 전후가 드라마틱하게 변할 거니까 네. 수술방에서 봬요, 어머니. 네. 잘 네, 알겠습니다. Designing, entering the operating room, in surgery.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네. 편안하셨어요? 네. 네.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어요? 푹 잤어요? 네. 원장님, 어머니 지금 어떤 상태세요? 일단은 수술 잘 마쳤고요. 지금 아마 좀 수면에서 깨어나서 조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세심하게 신경 써서 했기 때문에 결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서비스 어떠세요? 아들한테 이렇게 갚는 거는 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